자, 심장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들여다 봅시다. 우리가 ECG를 재려니까 심장이 어떻게 동작하느냐. 그래서 여기 보면은,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은, 지금 보면은 심장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에 우심실이라는 데가 있고, 우심방. 오른쪽 심방. 심방은 피를 모은다. 피를 받아오고, 우심실. 정맥피가 우심방으로 들어오면은 밸브를 통해서 우심실로 보내면 이 허파로 보낸다. 정맥피니까. 허파로 간 피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이 좌심방에 들어와요. 그럼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보내면 좌심실에서 힘차게 짜가지고 이 대동맥으로 내보내요. 대동맥. 대동맥은 빨간색인데 에오타라 그러고 정맥은 이거 베나 카바라고 써놨죠. 블루가 정맥이다. 그 다음에 심방은 애트리움, 심실은 벤트리클이라 그런다. 그래서 대동맥과 허파동맥이 있는데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게 동맥이다. 피가 들어오면은 정맥이고. 그래서 심장 모형을 여러분들이 하나 보면은 잠깐만요. 자, 요게 심장 모형이다. 약간 굉장히 크죠. 이거 두 배로 돼 있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누웠다더라? 약간 비스듬하게 이게 누워 있어요. 사람 심장은 이만큼 안 크고 주먹만 하죠. 주먹. 자기 주먹. 그래서 요 보면은요. 여기에 요게 우심방. 정맥의 피가 모여드는 곳. 여기가 우심실이겠죠.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빨간 게 대동맥이고, 블루가, 정맥이에요. 그래서 우심방을 싹 열어보면은, 여기 보면은, 이큰 구멍들이 정맥에서 피가 양쪽에서 들어오고 있다. 아래 위로, 정맥에서. 그 다음에 여기에, 지금 아래 하얀 밸브가 보이는 게 우심실로 내려가는 밸브죠. 밸브 때문에 한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이죠. 얘들은. 그래서, 우심방에서 정맥에서 피를 받으면은 우심실로 보내면은 우심실에서 이렇게 꽉 짜가지고 여기 보면은 우심실이 이쪽이죠. 이 오른쪽이 우심실인데 이쪽 밸브가 삼천판이라 해서 우심실에서 피가 내려오는 밸브. 그 다음에 이쪽 밸브는 허파 동맥으로 보내는 밸브죠. 그게 우심실이다. 그 다음에 이쪽은 좌심실인데 얘는 저 허파에서 받은 피가 좌심방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밸브를 통해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오죠. 그러면 자기가 꾹 짜서 요 위에 저 하얀 밸브를 통해서 대동맥으로 피를 보내는 것이다. 그래서 이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자기도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 되죠. 그 혈액을 공급받는 게, 심장 밖에 붙어 있는, 이런, 동맥들이다. 그래서 그 동맥들을 보면은, 여기 보면,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동맥이 지금 세 개가 있어요. 여기서 보면은, 오른쪽으로 가는 동맥.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동맥은 두 개로 갈라졌어. LAD. 이쪽. Left descending artery죠. 그 다음에 이거 Left coronary artery. 그래서 이게 둘러싼 게 왕관 같다고 해서 crown, coronary artery라 그래요. 오른쪽 나온 이저 관상동맥이죠. 이 관상동맥은 뒤에까지 간다.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관상동맥이 뒤에까지 다 뻗어 있죠. 그래서 right coronary artery는 뒷면까지 커버하고 이 Left descending artery 얘는 이쪽 좌심실을 커버하고 Left coronary artery는 요 왼쪽을 커버하고 있죠. 그래서 사실은 좌심실이 꽉 짜야 그걸 잘하죠. 저 피를 온몸에 보내니까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
관상동맥이 두 개나 배치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여줬고 모형을. 자, 이 심장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게 전기 신호가 있다. 아까 뉴런이라 생각하면 되는데, 요 우심방 쪽에 SA 노드라고 있어가지고, 요게 동반결절이라고 있는데, 요게 발전기다, 발전기. 그 발전기에서 요렇게 전기가 가면은 이 근육들이 수축해가지고 심장을 쥐어 짜요. 그럼 짜주면 우심방에서 꾹 짜면은 우심실로 이렇게 피가 내려가죠. 그래서 여기서는 좀 지나가면은 여기 AV 노드가 있죠. 애트리움 벤트리클 방실결절이라 그러는데 이저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있는 어떤 전기 노드라 그러는 거죠. 방실결절. 여기서 지연을 좀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쪽으로 전기 뉴런 타고 전기를 신호를 보내면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 심실들로, 요 우심실, 좌심실로 이렇게 전기가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장을 짜죠. 그래서 이어보면은 지금 각각의 주파수는 이 주파수가 제일 높다. 동반결절. 걔는 1분에 70번씩 전기가 나온다. 딴 것들도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좀 속도가 느리다.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은 이거 자기 사이클마다 딴걸다 리셋시켜 버리고 딴걸 소용없이 만들어 버려요. 근데 가장 빠른 신호가 다른 신호들을 다 이렇게 오버라이드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이게 고장 나버렸다. 그러면 다음 선수가 나오죠. 다음 선수. 고장 나서 그것 안 나왔다. 근데 이것들이 다안 나오면은 할수 없이 페이스메이커를 갖다 심어야죠. 페이스메이커는 우리 전자장치인데 1초에 한 번쯤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자장치다. 그래서 여기 한 3분 정도 되는 저 동영상을 한번 봐요. 설명을 상당히 잘 해놨어. 근데 왜안 나오지? 나와야 되는데. 이제 나왔다. 왜 말소리가 안 나오냐? 아, 와이파이가 잘안 잡히나 보네. 내가 대신 말해줘야겠다. 요 정맥에서 피가 쏟아 들어오죠. 그러면 이게 우심방에서 요 밸브를 통해서 이 밸브는 한쪽 방향만 흘리죠. 우심실로 오면은 요 피를 저 허파로 지금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. 허파 동맥으로. 그래서 허파에서 요쪽으로 요저 허파 정맥을 타고 좌심방에 피가 들어오면은 그 좌심방에 들어온 피를 여기 좌심실로 보내면은 요 밸브를 타고 대동맥으로 지금 보내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순환을 열심히 하고 있다. 말소리가 나오면 더 좋은데. 자,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사항으로 하고, 요건 참고 자료예요.